안녕하십니까. 식중독 예방과 황진희 연구관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세균성 식중독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이른 더위 등 기후변화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특히 분변, 축산 폐수 등에 오염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해 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채소가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 전손 세정제 또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에는 주변의 채소, 과일과 같이 날로 섭취하는 재료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의 조리 보관 등 위생적 지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